안녕하세요. 천신궁 황후신당입니다.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2021년도 신축년 용띠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 22살 되시는 경진생 분들, 자 이분들이 치고 올라가는 상승의 기운이 강합니다. 코로나 여파로 힘든 시기였어도 경진생 분들 묵묵히 제자리에서 할 일은 다 잘했기 때문에 신축년에는 학업성적도 시험운도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. 새로운 남친 여친의 운도 있으십니다. 자, 34살 무진생 분들 지난 3, 4년 동안 고생 좀 많이 하셨죠? 우유부단한 성격 탓도 있으셨고요. 운도 따라주지를 않았었고요. 직장운, 가정운, 시험운조차도 없으셨고, 자, 이제 서서히 일어나실 수 있는 좋은 기운, 신축년에는 있습니다. 결혼에 운도 있으시고, 새로운 것에 투자하셔서, 내가 어떤 부분을 가질 수 있는 문서운도 있으시고 남한테 인정받으시는 운도 있으시고요. 건강에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도 조금씩 회복해 갈 수 있는 운 있으시니 힘내시고요. 그 다음에는 46살 병진생 되시는 분들 신축년 운세입니다. 경자년에 참 들뜻들뜻 했던 일들, 주춤했던 일들, 자 풀어지는 신축년 해운이 되실 겁니다. 이 병진생 분들이 한 번에 풀어지지 않고 꼭 어떤 고통이 있어야 조금씩 발복을 합니다. 그러나 한번 기운이 상승을 해서 탄력을 받으시면 2021년도에는 바쁘실 겁니다. 사업으로, 직장으로, 가정으로 이제는 안정될 수 있는, 안정되는 운이 있으세요. 자, 너무 욕심만 부리지 말고 신축년 해운에는 좋은 해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. 자, 그 다음에는 58살 갑진생 되시는 분들 신축년 운세입니다. 신축년 상반기에 잠깐 주춤하는 기운이 있어요. 자, 왜 그러냐? 그 이유는 누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던 사람들이 뭘 같이 하자는 제의가 들어오는 운이 있어요. 이분들한테 그런 제의가 들어오는 운이 있거든요. 당장 막 이걸 같이 하면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은 포지션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얘긴데 생각을 잘 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. 이분들이 왜 그러냐면 그로 인한 일들로 인해서 손재수가 따를 수가 있어요. 도둑실물수죠. 책임져야 됩니다. 또 본인이 당장 이익을 생각했는데 누가 하자고 했는데 책임은 이분들이 져야 되는 이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 내 것만 가지고 가세요. 본인 것만. 지금 하시는 일 꾸준히 하셔서 서서히 올라가시는 그런 기운이 있으시니 우리 58살 갑진생 되시는 분들 그동안도 고생하셨으니까요. 자, 이 부분 유의하시고요. 그 다음에 70살 되시는 임진생 분들 신축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주 나빠지는 기운, 또 확 좋아지는 기운, 도안이면은 모인 기운이에요. 이분들이 그동안 안 좋았던 운이 바뀌는 해운이기는 하나 성급한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. 지금 우리 이 세상 흐름에 기대어서 가시라는 그러한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자, 투자를 하셔도 한 번에 하지 마시고 나누어서 하시고요.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음력으로 3월, 4월 달에 조심하셔야 되고요. 또 9월, 10월 달에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. 이 고비만 잘 넘기시면 하반기에는 너무 좋습니다. 지금까지 신축년 용띠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